기초 미용 중에 깃털 제거하기를 할 건데요. 이 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눈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고 눈물하고의 그 간이 연결이 돼 있어서 기가 안 좋은 애들이 보통 눈물이 좀 누런 눈물이 좀 많이 나거든요. 털이 이렇게 보시면 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제 기의 이어 파우더, 그 다음에 이어 클리너 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이제 이 깃털 뽑는 가위, 우리가 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파우더를 귀에다가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귀를 닫아서 주물주물 파우더가 골고루 잘 묻힐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물해 주신 다음에 깃털을 뽑을 때 우리가 겸자를 이용해서 뽑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기계를 이용한 것들은 조금 더 통증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손으로 뽑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손에 보면 깃털 나는 방향에 조금 잡아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뽑히거든요. 조금씩. 괜찮아. 옳지.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좀 사실 깃털 뽑으면 우리 눈썹, 솜털 뽑듯이 조금 딱 꼼꼼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털난 방향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라. 피부에 자극이 생겨서 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어 파우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간 요 습기를 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수염제 역할도 하거든요. 이 이어 파우더를 뿌리면 털에 이렇게 묻혀지면은 이 털의 미끄러움이 좀 없어요. 좀 뽑기가 좀 더 쉽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좀 통증을 덜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뽑아주시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털은 우리가 손이 닿을 수가 없죠. 겸자로 하실 때는 최대한 내가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귀를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벌려서 귀 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겸자를 넣어서 털만 살짝 잡아 빼주시면 돼요. 내가 털을 이렇게 잡아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살을 잡으면은 애기가 아파해요. 그리고 또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귀 뽑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잡아서 털만 잡아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깃털을 어느 정도 다 뽑은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와우, 귀가 뻥 뚫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깃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귀 안에 이제 지저분한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솜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이어 클리너에 아예 이렇게 솜에 자, 요거를 겸자에다 찝어서 자, 돌려서 포인트 잡으신 다음에 자, 귀에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